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벚꽃놀이는 다녀오셨나요? 벚꽃과 개나리가 만발하면서 우리는 정말 봄이 왔구나 하고 느끼곤 하죠. 그렇다면 식물들은 어떻게 계절을 알까요? 사실 온도를 통해서 따뜻해지면 봄, 추워지면 겨울 이렇게 우리처럼 느낄까요? 온도뿐만 아니라 식물은 해, 길을 통해서 계절감을 느낍니다. 식물들은 길어진 낮의 길이를 통해 봄을 느끼는 거죠. 사실 겨울은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걱정이 느는 계절이죠. 혹시 추위에 죽으면 어쩌나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계절입니다. 어느 한 영화에서 추우면 힘들긴 하지만 춥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것도 있어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 식물이 노출되어야지만 이렇게 봄이 오면 예쁜 꽃을 잘 피어내는 것 같습니다. 봄내음 맡으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식물 구경하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친구는 수국입니다. 그중 별수국입니다. 수국은 종류가 참 많죠. 하나의 개체에서 서로 다른 색을 피어내는 꽃입니다. 하얀 옷에 염료가 스며드는 것처럼 수국도 자신이 흡수한 물의 산성도에 따라 다른 꽃을 피어냅니다. 산성도가 높으면 푸른색, 염기성이면 붉은색, 중성이면 하얀색의 꽃을 피어냅니다. 어떤 게 희귀하다 이런 것도 사실 기준이 되겠지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키우는 게 제일이더라고요. 오랫동안 질리지 않게 키우려면 결국 본인의 성격과 기호에 딱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국은 물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꽃베고니아입니다. 꽃베고니아 볼 때마다 제 기분이 봄 한복판에서 춤을 추는 나비 같다랄까?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커피 한잔하면서 꽃베고니아 감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베고니아 잎을 어렴풋이 보면 산나무 머위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산수국은 야생수국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주로 산속 계곡이나 습한 땅에 자라면서 초여름에 꽃을 피웁니다. 잘 키우면 사람 키만큼 커지기 때문에 꽃이 피면 딱 보기 좋은 관상수로 인기가 만점입니다. 꽃도 아주 풍성하게 피고 내한성이 강해서 매우 생명력도 강합니다. 산수국 키울 때 물만 신경 써주세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2-3일에 한 번씩 물을 많이 주세요. 지금부터 또 형형색색의 꽃을 함께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꽃친구는 칼랑코에입니다. 칼랑코에는 대체로 키우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칼랑코에 중에서 킨모아입니다. 칼랑코에는 불로초라고 불릴 만큼 키우기가 아주 쉬운 친구입니다. 삽목으로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줄기를 하루 정도 잘라서 말리고 아래 잎들을 정리한 후에 삽목시켜주세요. 거의 한 99%는 성공하실 겁니다. 칼랑코에는 선인장과 비슷한 다육식물입니다. 물은 자주 필요가 없 겠죠. 가능하면 잎에 물이 닿지 않게 저면 간수로 관리해주세요. 꽃말은 설렘입니다. 지금 볼 친구들은 페라고늄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케이프에서 유럽으로 처음 페라고늄이 들어왔던 시기는 17세기, 즉 1600년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식물들의 역사는 참 길죠. 그때 유럽 사람들은 원래 알고 있던 내향성 강한 제라늄처럼 이 새롭게 온 페라고늄도 꽃잎이 5장이고 꽃투리는 두루미의 길쭉한 부리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실에서 정원에서 기르고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양지가 좋긴 하지만 이 페라고늄은 반양지에서도 잘 자랐습니다. 또한 페라고늄을 키울 때는 건조하게 키워주세요. 우리나라 장마철처럼 과습이 심한 시기는 약합니다. 그때에는 통풍에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왼쪽 친구는 소품, 오른쪽 친구가 중품입니다. 세상 화려한 꽃들을 보다가 수수하고 담백한 안개꽃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음식으로 따지면 안개꽃은 맑은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탕국 같은 느낌이 들죠. 꽃말은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할 때 장미와 안개꽃을 곁들여가지고 선물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개꽃 하면 다른 꽃을 보조하는 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안개꽃만으로도 세상 예쁘게 내 베란다를 꽃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홍 안개꽃도 이렇게 비어있네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꽃의 이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바스락 바스락 소리 들으셨나요? 때문에 이 꽃의 이름은 종이꽃입니다. 바스락이 꽃, 밀집꽃, 로단테 등의 이름도 있습니다. 사실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 꽃이 이렇게 바스락거린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도 신기한 게 자연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촉감을 생화가 줄 수 있는 건지 저 혼자 감탄했네요. 프리지아는 천진난만 순결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지아는 햇빛을 많이 요구하는 친구입니다. 일교차가 거의 없는 실내보다는 오히려 베란다에서 키우면 구근이 더 튼실하고 포동포동하게 자라는 친구입니다. 지금부터는 키우기 좋은 대표적인 베고니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베고니아는 종류만 2천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품종이나 다른 기준에 따라 목성, 구근성, 잎베고니아, 꽃베고니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성은 나무처럼 수직 방향으로 줄기가 곧게 뻗어 자라는 종류입니다. 굵은 줄기가 자라면서 잎이 나오는 종이죠. 반대로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라려는 성질의 베고니아도 있습니다. 구근성 베고니아는 성장하면서 양분을 뿌리에 모두 저장하는 베고니아입니다. 대부분의 꽃 베고니아가 구근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잎의 크기에 따라 렉스, 중소형, 미니형 베고니아로 나누기도 합니다. 렉스 베고니아는 잎이 얇은 베고니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베고니아는 리마 러브 베고니아로 형광색의 초록초록한 잎의 무늬가 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마오이 헤이즈 베고니아입니다. 베고니아가 공기 정화 식물로서 공기를 맑게 해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베고니아의 독특한 잎모양에 취해서 공기 정화 식물인 거 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도 좋고 잎모양도 귀여운 베고니아입니다. 베고니아의 잎의 무늬는 햇빛에 따라 자라기 때문에 예쁜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리조리 베고니아를 가끔 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잉카나이트 베고니아입니다. 이름도 귀엽고 무늬도 붉은 것이 이쁜 친구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 수테잎꽂이, 물꽂이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베고니아는 수테잎꽂이와 물꽂이로 번식이 충분히 가능한 친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베고니아 번식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잖아요. 열대 식물들은 확실히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게 참 재밌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알릭브리즈는 렉스 베고니아입니다. 알릭브리즈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자료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직 희귀한 희귀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알릭브리즈 베고니아를 데려다가 키우고 한번 번식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희귀한 거는 참지 못하고 한번 직접 키워봐야지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 친구는 베고니아 졸리 실버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개량한 렉스 베고니아입니다. 잎은 길고 폭은 다른 베고니아에 비하면 다소 좁습니다. 어두운 딥 글린 컬러이고 은빛 얼룩이 있습니다. 잎 뒷면은 신기한 게 어둑어둑한 적색입니다. 분위기가 있는 졸리 실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베고니아는 타이거 베고니아입니다. 호랑이를 닮은 무늬와 잔털들이 있고 꽃까지 피어있는 예쁜 상태입니다. 근경성의 타이거 베고니아는 줄기가 흙 위로 나와서 자라는 베고니아를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은한 빛을 좋아하시나요? 펄감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이 잉카플레임이 딱입니다. 잎도 튼튼하고 큼직큼직해서 눈을 사로잡고 예쁜 베고니아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베고니아는 아시아 툰드라 베고니아입니다. 툰드라 하면 얼어붙은 평원 또는 동토지대를 생각할 수 있죠. 왠지 이름처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것만 같은 아시아 툰드라 베고니아입니다.
다음 친구는 페더 베고니아입니다. 이 페 무늬가 감각적이고 과감한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유럽 감성의 잎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꽃을 감상하는 품종도 있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쁜 잎을 감상하는 간엽 식물이 바로 베고니아입니다. 이렇게 흰색 이렇게 털이 나 있는데 참 신기하고 감각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수영도 좋고 잎의 크기도 매우 잘 자라고 있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지금 꽃을 이렇게 마그마처럼 품고 있는 베고니아 마그마입니다. 톤 다운된 잎과 아래 붉은 면으로 감싸고 있는 마그마의 포인트입니다. 일반 간엽식물과 다르게 다크하면서도 묵직한 색이 포인트입니다. 깊이감 있는 잎맥과 잎색이 눈을 사로잡는 친구입니다. 옆에 마그마보다 조금 더 붉은 기운이 많은 베고니아 에트나입니다. 색은 짙으나 꽃은 부드럽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분홍과 하양이 섞여 있어서 매우 독특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쿰비아 베고니아입니다. 명도가 낮은 녹색이며 투명하고 화사한 핑크색이 무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베고니아와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주는 핑크입니다. 다음 친구는 파이어웍스라는 베고니아입니다. 진하게 베고니아 잎색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파이어웍스 즉 불꽃놀이라는 의미인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잎으로 인해 이름 붙여진 것 같습니다. 친구는 마카레나 베고니아입니다. 와, 정말 한번 보니까 강렬한 인상이 남기 때문에 꽃이 없어도 눈이 절로 가게 만드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잎의 가운데 부분은 검정, 그리고 초록, 그리고 베이지, 그리고 초록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또 끝부분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뾰족뾰족 이렇게 털이 나 있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이렇게 수영도 가득가득하고 잎의 끝부분이 안으로 말려있는 게 또 신기하네요. 천사의 날개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앵젤 윙스인 친구입니다. 남미가 원산지이며 보송보송 솜털이 덮여있는 잎이 신비로운 분위기가 한가득인 친구입니다. 저 이 친구 잎을 만져본 다음에 와, 이런 촉감이 정말 무슨 비단결 같다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부드럽더라고요. 더위와 추위에도 강해서 키우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영하 10도까지 충분히 베란다 월동이 가능합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감촉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친구는 마큘라타 베고니아입니다. 마큘라타 베고니아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속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마큘라타 베고니아의 흰 점 찍은 사람 저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마큘라타 베고니아 잎 뒷면은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저는 나중에 물꽃으로 한번 번식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가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화분에 분갈이 하는 것은 지양해주세요.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 칼라디움 바이칼라입니다. 선명하게 아름다운 이 하트 모양의 잎이 참 매력있고 신기한 친구입니다. 빨간색과 은은한 연두색이 이렇게 신비로운 무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진하고 선명한 색채는 역시 매혹적이고 관능적으로 보이죠.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 목베고니아 화이트 아이스입니다. 자꾸 길쭉길쭉한 띵띵이 무늬의 잎이 예쁘죠? 목베고니아답게 줄기마다마다 굵고 도드라진 잎이 나와 있습니다. 무늬 부분은 사실 그냥 평면이 아니라 도톰하게 올라온 형태로 어린 잎에도 빈틈없이 무늬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목베고니아 심바띠입니다. 꽃이 연핑크이고 잎은 연두색입니다. 진주마냥 동글동글한 꽃이 이쁘네요. 지금 보고 계신 빨간 하트 모양의 식물은 칼라디움 버닝 하트입니다. 불타는 심장이란 이름의 버닝 하트, 제 손바닥만큼이나 크죠. 혹시 칼라디움을 더 크게 키워보고 싶은 분 계시다면 우선 큰 화분에 심어주세요. 약 30cm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잘 드는 기온이 한 22도 이상인 곳에서 키우면 쑥쑥 커집니다. 물은 거뜩 마르면 주면 좋습니다. 수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귀여운 친구입니다. 시든 잎이 있다면 잘라주세요.
다음 친구는 루베르시아나 크테난테입니다. 브라질 중앙아메리카에서 온 친구입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더라고요. 원산지에서 그늘 아래에서 자라서 그런가 너무 강한 빛이 들어오는 환경보다는 살짝 빛이 들어오는 곳을 좋아하더라고요. 습도가 높은 거 좋아하고 물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겉흙이 조금 보실보실하게 마르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알로카시아 힐로뷰티입니다. 알로카시아는 아시아 열대지방에서 온 친구입니다. 열대지방의 날씨를 한번 상상해보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감이 좀 오죠. 열대지방은 따뜻한 기후, 촉촉한 토양, 적당한 바람, 다른 큰 나무들에 의해 가려져서 적당한 햇빛이 들고 비가 자주 오죠. 알로카시아가 좋아하는 것을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자꾸 잊게 되는 게 적절한 통풍입니다. 햇빛이나 물은 많이 신경 써주는데 봄이나 겨울 이러한 계절에도 꼭 통풍 잘 신경 써주세요. 통풍이 좋아야지 무럭무럭 자랍니다. 다음 친구는 더블 캄파눌라입니다. 캄파눌라는 초록 꽃가입니다. 더블 캄파눌라는 겹꽃으로 장미를 닮은 꽃을 피워내는 친구입니다. 몽글몽글 장글 몽우리부터 겹겹의 장미 모양으로 핀 꽃까지 너무 눈을 호강시켜주는 예쁜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노란 애니시타입니다. 꽃말은 겸손이라 하네요. 화사한 개나리 색깔이죠. 꽃이 피는 식물은 사실 언제나 햇빛이 필요하지만 봄이 오는 시기에 애니시타는 특히 해를 많이 보여줘야지 쑥쑥 자라납니다. 다음 친구는 쨍한 자주색의 향카입니다. 향카는 향기 카네이션의 줄임말인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향이 나는 귀여운 향기 카네이션입니다. 다음 달에 부모님 선물로 드려야 할 것만 같은 카네이션이네요. 주황과 다홍의 색 조합이 예쁜 미니벨입니다. 제가 이런 색감을 좋아해서 여러 번 비슷한 색상의 옷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옷이 저랑 안 어울려서 슬펐는데 이렇게 다홍 빛깔의 식물을 대신 키우고 있습니다. 옷은 저랑 안 어울리지만 사실 식물의 색깔은 제가 마음대로 골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식물을 더 매력 있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는 시클라멘입니다. 꽃이 옆에서 보면 불꽃 같다는 생각 드시나요? 또 어떻게 보면 연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클라멘은 화려한 꽃을 피우죠. 분홍, 보라, 빨간, 흰색의 형형색색의 꽃을 피워냅니다. 불타오르는 꽃 모양 때문인지 꽃말은 질투라고 하네요.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잎이 노랗게 시들면서 휴면을 합니다. 절대 죽은 것이 아니고 구구는 살아 있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면 새 잎이 나오고 휴면기에는 선선하고 그늘진 곳에서 통풍시켜주면 잘 자라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덴드롱입니다. 이름이 참 귀여운 친구죠? 생명력도 강하고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꽃을 피우면 지속적으로 개화해서 관상용으로도 딱 좋은 친구입니다. 행운과 우아한 여성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덴드롱은 흰색이 이게 꽃받침입니다. 꽃이 아니에요. 알고 계셨나요? 별 모양이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빨간색이 붉은 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나리꽃입니다. 백합을 우리말로 하면 나리입니다. 꽃꽂이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나리꽃은 꽃다발, 신부 부케, 꽃바구니로도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향기가 정말 강하고 꽃이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수영이 빠글빠글한 게 귀엽네요. 작고 아담한 임파첸스입니다. 연중 귀여운 꽃을 피기 때문에 인기 만점인 친구입니다. 식당에서 혹시 임파첸스 꽃 보신 적 있나요? 꽃이 식용 가능하기 때문에 꽃 비빔밥 혹은 꽃 샐러드에 올려져 있는 꽃이 바로 임파첸스입니다. 이제부터는 형형색색의 다할리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잎이 매우 풍성하고 꽃도 정말 크고 예쁘죠? 다할리아는 꽃색도 예쁘고 품종도 매우 다양한 친구입니다. 또 구근 식물입니다. 때문에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 거죠. 다할리아를 노지에다 심으면 절화용으로 꽃을 꺾어도 계속 꽃을 피워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기쁨이 참 상당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노지에 심을 경우 겨울이 오기 전에 캔에어 보관하다가 3월, 4월쯤에 다시 심어주세요. 노지에서 심어서 키우시면 나중에 구근을 캐면 꼭 고구마 같이 커져 있는 다할리아 구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잘 키워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빨간색도 참 풍성하고 예뻐요. 어쩜 이런 색깔을 꽃이 피어내는지 너무 이쁘더라고요. 매혹적인 빨강입니다. 진짜 좀 정열적이에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친구는 성주풀입니다. 바꿔 말하면 애기 금낭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빨간 발렌타인 금낭화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친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렇게 연두연두한 수입품종입니다. 그 때문에 희귀한 거겠죠? 잎이 뾰족뾰족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신종 뱀무, 벨뱅크 뱀무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 보는 친구인데 색감이 진짜 우아하죠. 꽃 색감은 코랄 빛깔인 것 같습니다. 분홍색과 보라색이 은은하게 섞여 있습니다. 저도 얼른 이제 키워가지고 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빨간 앵두 같은 플레임즈 오브 패션 뱀무입니다. 이름의 뜻은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란 뜻입니다. 꼭 보시면 어떤 이미지를 형성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빨간 열정을 형성화한 것 같네요. 빨간 잎에 노란 수술이 열정 맞네요. 청아지 손이 많이들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자랐나요? 저는 이렇게 농원에서 키우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컸더라고요. 저는 이 청아지 손이의 수영이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살짝 독특한 냄새인데? 하면서 멀리 하다가 이 예쁘고 기다란 길쭉길쭉한 수영 때문에 점점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층층이 매우 풍성한 꽃을 보여주는 다이시아입니다. 올망졸망한 친구죠. 양지,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고 줄기가 늘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거리식 화분에 키워도 보기가 좋은 친구입니다. 저희 이모는 작은 항아리에다 심어두셨는데 그게 또 올망졸망하니 이쁘더라고요. 꽃밭 한번 봐보세요. 다음 친구는 클레마티스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중 수직으로 넝쿨처럼 자라는 클레마티스 의아리는 관상적 가치가 매우 높은 친구로 유명하죠. 꽃은 5월에서 6월에 이런 자주색 꽃을 피워냅니다. 큰 꽃 의아리와 위령선이라는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을 교배하여 만든 또 하나의 관상 가치가 높은 의아리에 속합니다. 정향풀은 꽃이 피었을 때 옆에서 보면 한자 정자를 닮았다 하여 정자초라고 부르던 것이 유래입니다. 우리나라 완도, 대청도, 황해도 등에서 자생한다고 하네요. 잎은 어긋나게 나고 줄기나 잎을 자르면 흰색 액체가 나온다 합니다. 귀여운 정향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식물은 하미꽃 수국입니다. 수국은 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묘하게 연해지죠. 마치 찻잎을 우려내듯이 은은함이 돕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매력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하미꽃 수국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푸르른 색감과 분홍 색감 어느 것이 피어날지 참 궁금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장용철 시인의 주문이라는 시에서 무슨 소리든 만 번을 반복하면 진언이 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언어를 반복하면 그것이 주문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항상 꽃처럼 향기 가득한 연두빛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싱그럽고 향기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